안녕하세요. 일주일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는 덜 추웠죠? 지난주가 너무 추워서 지난주가 좀 덜 추웠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초우란 곡을 어머님과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어느 봄날 연습 많이 하셨어요? 유튜브 방송 보셨어요? 초자부님! 유튜브 방송 보셨어요? 한수아부님! 유튜브 방송 보셨어요? 자, 어느 봄날 송유진 어린이의 어느 봄날을 들으신 분과 또 페트김의 초호를 듣고 이 수업에 참가하시는 분과 듣지 않고 참가를 하신 분은 연주가 분명히 다르답니다. 자, 우리는 원곡을 많이 듣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굉장히 제일 큰 팁일지도 몰라요. 자, 선생님 어떻게 해요? 연주 잘해요? 막 저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원곡을 안 들으시면 안 되죠. 그죠? 원곡을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안 들으신 분은 오늘 끝나고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초우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 초자부님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자, 어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 자, 이번 주도 건강하고 향긋한 아주 활기 넘치는 주 맞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초우를 펴보세요. 43페이지입니다. 다 펴셨어요? 피셨으면요, 보니까 높은 음자리표 뒤에 C줄에 플랫이 붙어 있네요. 자, C줄에 붙어 있죠? 4분의 3박자이고. 그러면 우리 C플랫부터 확인해 볼까요? 오카리나에서 플랫은 그 줄이죠. 금에서 4번. 그죠? 금의 4번. 그 다음에 항상 플랫이나 샵을 연주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소극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그 소리를 띄워서 눈도 크게 하시고. 입천장으로 소리를 보내세요. 앞으로 보내시면 높아져요. 입천장으로 보내세요. 입천장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박자 쉬고 가슴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자, 여기다가 가에다가 우리가 받침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 속에 그냥 가슴이 아니고 가속에요. 가속에. 그죠? 그러니까 가슴이라는 단어가 끌어지지 않게 가에다가 읍발음 붙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가슴. 자, 그 다음에 가사가 중요한, 가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슴자가 중요한데 이음줄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죠. 두두 이음줄 느낌으로. 가사랑 있으니까 이음줄은 아니에요. 텅잉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텅잉을 하시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되죠. 자, 책에는 그리고 있잖아요. 이음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 곡이. 그렇지만 가사가 없어지면 우리는 성행을 이음줄 성행을 하셔야 돼요. 아시죠? 가사가 없어지면 이음줄 성행을 하셔야 됩니다. 가슴 두두 숨도 이음줄이죠. 두두두두 스며드는 덕 스며두두예요. 자, 여기 악보가 이음줄이 없어요. 가사가 없어지는 곡에는 다 이음줄을 표시할게요. 자, 7마디 보세요. 고독이 몸부림칠 때 여기도 이음줄. 두두. 자, 페트김의 초호에서 있잖아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6마디, 7마디. 고독이 몸부림칠 때 여기가 운지랑 텅잉이랑 타이밍이 딱 맞아야 되는데 잘 못 그르세요. 그 다음에 손가락 너무 벌어져요. 두두 두두 이렇게 끌고 오시거나 두두두 근데 두두두 손가락이 어느 게 한 개만 늦게 떨어져도 그렇게 돼요. 손가락 악기 흔들리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음줄부터 체크를 해드릴게요. 갈 길 없는 너그네의 꿈은 사라져. 그 다음에 괜찮고 26마디 찾으셨어요? 26마디 찾으셨어요? 한수 아버님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가슴의 상처 이제 상 거기도 이음줄 상 이음줄 알았죠? 이음줄. 자, 그렇게 이음줄 체크하시고 우리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가 아까 설명을 했지만 가슴 이렇게 두 단어로 끊어지지 않게 가슴 단어가 끊어지지 않게 가짜에서 받침 붙이지 마시고요.
이음주로 이어서 아니 이음주로 있는 듯한 기분으로 숨을 내야 돼요. 가슴 속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전박자 나오잖아요. 전박자 나오고 그 다음에 8분 음표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가 세죠? 어디가 깊어야 되죠? 그렇죠. 점 4번 음표는 깊게 그 다음 8번 음표는 약하게 가슴 속에 이런 느낌 스며드는 아시겠어요? 소주 한잔 마시고 하는 그런 느낌이죠? 가슴 속에 아! 스며드는 아! 고! 자, 기류근 씨가 이 곡을 할 때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자기 마음이 진지해. 자기 마음을 표현할 길이 뭘로 표현했냐? 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점을 길게 하시고 그 다음 반은 그 다음은 비교되게 약하게. 알았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첫 줄입니다. 다시 한 번요. 가슴이 되게 않게. 자라. 아, 저라가 왜 이렇게 높죠? 자, 구멍 다 막으시고, 입안 공간을 넓게. 라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내려가세요. 도시라 이렇게. 나죠? 자, 이음줄 두 번이죠. 점박자 깊게 하시고 그다음 8분 음표랑 호흡 아니 뭐야 그 깊이가 비교되게 얕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가슴이 두 단어가 되지 않게 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여기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직 안 되는 부분 고독이 몸부림 자 여기가 고독이 몸부림 칠 때 자 7마디부터 할게요. 자 7마디 어디를 하시냐면요 칠 때 도미라마 해볼게요. 도샵이니까 도샵이니까 자 4번을 잡아도 괜찮고요 3번을 잡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손이 좀 분주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3번으로 잡으세요. 그 다음에 3번은 저 3번으로 잡으면 조금 음정이 높으니까 좀 약하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도밀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자 이게 운지랑 성인이랑 딱 타이밍이 안 맞으면 더미우라 더미우라 이렇게 돼요. 자 손가락은 같이 떨어지고 같이 붙고 성인도 한순간에 다시요 시작 지체에서 시작 투두두 투두두 타이밍 맞추면서요 투두두가 아니에요 시작 칠 때 시작. 자, 이 부분 진짜 중요하고요. 진짜 제대로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드드드 시작. 라도 미에서 라 내려오니까 얼룩 줄이셔야 돼요. 자, 이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요. 30마디, 31마디. 많이들 하시고 싶으신데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 초를 독주를 못 하시더라고요. 자, 이 부분 조금 저 깊이 생각하시고요. 고독이 몸부림칠 때 그렇죠? 자, 고독 중요해요. 고자 길게 하시고 독자는 좀 약하게. 시작. 이 부분이 하다 보면 숨도 가쁘거든요. 하시면 여러분은 짜릴 때는 없어요. 그냥 길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자 앞에서 숨을 깊게 쉬시고 다시요. 고독이 시작. 아, 다시요. 아, 처음 내가 숨을 쉬어야겠다 그러면 고독이 몸부림 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림까지 가시고 칠 칠 때 앞에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고독이 몸부림 칠 때 시작. 자, 이 부분은요 어머니 아버님들 15번 이상 연습하셔야 돼요. 이 부분 어려워요. 대부분들 이 곡을 레슨을 하다 보면 이 부분 이 부분이요 잘 안 되시더라고요. 많이들 안 되세요. 고자 길게 하시고 고독이 몸부림 칠 때 하시는 거죠. 시작. 여기서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지금 어디 하냐면요 7, 8, 9, 10마디 하고 있어요. 10마디 하고 있는데 솔하고 미 음역 차이 많이 나죠? 그럴 때는 솔에서 솔 전음에서 벌써 허리 탁 피시고 있으세요. 대부분들이 그 나자에서 미가 떨어져요. 음정이 피치가. 자, 갈 길에서 점 길게 해주고 두마디 하시고 쉬시고 두마디 하시고 쉬시고 시작. 하시오 시작. 자, 자 가장 초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하고 있어요 지금. 7마디, 6마디, 7마디가 초호에서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타이밍하고 운지가 딱 맞아야 되니까 고독이 몸부림 칠 때 도미라 미리 떼고 연습하시다가 이어서 고독이 몸부림 칠 때 이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갈 길 없는 나그에서 갈 길 없는 하고 낮자고 표현이 지금 음정 차이가 있으니까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 길게 나그네의 꿈은 사라져 쉬고 비에 젖어 점 길게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는요 점 길게 비에 젖어 우는 여기서 도샵은 앞으로 내밀지 마시고 위로 내미세요 아셨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먼저 해볼까요? 자, 미리 하셔도 괜찮고요 저를 따라 하셔도 괜찮고 듣고 하셔도 괜찮아요 자 박자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됐네요. 아, 제가 있던 걸 껐네요. 켜 있었는데. 자, 다시 할게요. 자, 초음입니다. 이어서 가려면 그냥 쉼쉬기 쉬운 데는 고독이 몸부림 칠 때 여기거든요. 근데 원래 문맥상은 림까지 가고 치알 앞에서 쳐긴 해야 돼요. 자, 쉬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점 다시요. 자라.
심하게 너무나가 너무나 레하고 높은 레가 있잖아요. 17마지에서 레하고 높은 레 아주 한 옥타브 차이가 나면 우리가 호흡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너무나 해서 허리 쫙 펴시고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럴 때는 공간을 가지시고 호흡을 준비하셔야 높은 레가 올라가요. 배가 힘이 딱 줘야 돼요. 무나 사 사랑이 더 절실하게 하려면 전박자에 깊게 사랑했기에 길게 하셔야 돼요. 너무 여기서 너하고 시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준비하시고 넘어가야 되고요. 사랑했기에 여기서 길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너무나 17마디 해볼까요? 자, 레에서 높은 레의 음역 차이가 크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시작. 이렇게 끝날 때 깨끗하게 끝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끊으시고 왜? 호흡이 모자라니까. 그런 거 미리 생각을 하시고 호흡을 충분히 쉬셔야 돼요. 제가 일본의 유명한 세계적인 오카즈니스트한테 물어봤더니 내 호흡은 저기 바닥 그 수평선까지 쭉 뻗는다고 생각하고 하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 나오면 저기 수평선 넘어까지 내가 있는다 생각하고 저는 호흡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엄녀분도 그래서 저기 앞에다 보지 마시고 긴 점을 저 멀리 두세요. 그래서 길게 뺀다고 생각하셔야 그 곡이 여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너무나 한번 해볼게요. 너무나가 아니죠? 너자에서 절대 받지 마시고요. 너무 허리 힘으로 쫙 무가 나오게 허리 쫙 빼시고 너무나 시작. 임시표도 많고 도시압도 많고 저음도 많고 어려운 곡입니다. 그래서 패트김 노래를 더 들으셔야 돼요. 가슴에 상처. 자, 노래가 급해지지 않게 전박자 길게 하시고요. 높은 낮은 라가 안 내려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도부터 내려가세요. 자, 도시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낮은 소리 낼수록 공간이 넓어야 돼요. 공간 넓게 눈을 또 뻥하게 눈을 크게 뜨세요. 순정어머니 잘 되세요? 정신어머니 잘 되세요? 정중어머니 잘 되세요? 자, 손가락만 나오지 않고 겨드랑이가 좀 벌어지면서 손목 전체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손목 전체가 앞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부분 30마디 나오죠. 빗소리도 흐느끼네. 이 부분은 끼네만 지금 31마디 하고 있어요. 도미 끝 도미래 끼네만 발주해서 연습하세요. 자, 해볼까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4번보다는 3번으로 도샵하라고 그랬죠. 다시요. 시작. 자, 3번으로 하시면 훨씬 쉬웁니다. 훨씬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샵을요. 빗소리 때부터 절실하게 비 길게 빗소리 깊게 하세요. 길게. 다시요. 시작. 너무나부터 해볼까요? 너무나. 자, 한 옥타브 차이네요. 너자에서 레 갈 때 미리 준비할게요. 자, 18마디. 자, 음역이 떨어지지 않게 높네요. 시작.
하셔야 되고요. 낮은 나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낮은 나 어렵고 그 다음에요 공간 넓게 하셔야 되고요. 손목 손에 손가락 두 개만 길게 하시면 안 되고 손목 전체가 깊게. 자 첫 마디는 가슴이 안 되게. 자 가에다가 윽발음 없이 한번 연습해 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해도 괜찮고 어머니들이 두 번째부터 해도 괜찮아요. 기도 하지만 음역대가 격차가 있어요. 낮은 라에서 높은 미까지 왔다 갔다 하시니까 왔다 갔다 하는 곡이니까 호흡 배분이 힘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낮은 라, 시 연습곡으로 참 좋습니다. 자, 우리 낮은 라, 시라 한번 낮은 라, 시, 도부터 한번 연습해 볼게요. 도 손가락만 길게 빼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어깨 축지가 올라가면서 겨드랑이가 벌어지면서 입안 공간 넓게 도시락 세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 한 번, 두 번, 시작. 세 번, 시작. 그죠? 이렇게 연습하다가 꼭 곡이 들어가면 라가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죠? 재열 어머니. 최경 어머니 안 그러세요? 우리 최경 어머니 표정이 딱 생각이 나는데요. 신나 언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가슴 속에 스며 노래하듯이 막 가야 되는데 호흡이 급급하다 보니까 노래하는 느낌보다는 조금 연주하는 느낌이 드네요. 저도. 자, 연습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곡이란 뜻이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도 초원은 그렇게 많이 안 불었어요. 표시가 확 나긴 하네요. 같이 이번엔 같이 연주해 볼게요. 쉬고
이번에 초에서 발췌에서 연습하실 거군요. 가슴 속에 이 부분이 가슴 속에가 안 되게 하고요. 그다음에 고독이 몸부림칠 때 첫째 줄의 끝마디 질마디 여기를 발췌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발췌에서 연습할 거고 한 군데면은 갈 길 없는 나그네 여기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거. 자,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볼까요? 자, 가슴 속에 자 낮은 라떼 연습하는 건데 가슴이 안 되게 하세요. 다시요. 자, 이번 공간 넓게 하시고 가슴 속에 세 번 할게요. 시작. 자, 이음줄 잘 지키고 계시는 거죠? 어떠세요? 지범 선생님. 잘 지키고 계시는 거죠? 자. 자, 정중 어머니 잘 하시고 계시는 거죠? 시작. 자, 우리 기숙 어머니도 잘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잘 하시죠, 기숙 어머니? 다시요. 자, 이음줄 지키시면서요. 시작.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첫째 줄의 끝마디 고독이 몸부림칠 때 자, 여기서요. 고독이 몸부 자, 하시면요. 그냥 몸자하고 쉬셔도 괜찮으니까 저는 끝까지 가요. 근데 어머니들은 숨이 가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이 몸부림칠 때 이렇게 그냥 가도 괜찮아요. 다시 할게요. 시작. 시켜야 되고요. 도미라 따서 따로 떼서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고독이 몸부림칠 우리 세 번 할게요. 시작. 자, 두 번. 초참은 힘드시죠? 시작. 다시 한 번. 시작. 하셔도 잘 안 되실 거예요.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다음에 갈 길 없는 나그네에 한번 해볼게요. 시작. 굉장한 호흡 준비가 필요하죠. 자, 점 길게 하시면서 윽발음은 없어요. 뚜루두두두루두두. 자, 두 번 더 합니다. 시작. 두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그죠? 잡아 당기면서 미래 노시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좀 안 되는 부분 너무나. 자, 무자가 짧아지기 쉬워요. 자, 너자는 한 박자니까 너무나에서 내 갈 때 한 옥타브 차예요. 음정이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지 않게 미리 허리 딱 펴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자, 너무나 사랑해까지 갈게요. 호흡 많이 들어주시고. 다시요. 시작. 한번요. 시작.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잘하시다가 또 어려운 부분 빗소리 더 느끼네. 이분 어려워요. 다시 해볼게요. 이분도 세 번. 자, 빗소리 이제 윽발음은 없고 전박자를 길게 하시면서 뚜. 여기서도 힘드시면은 첫 박자 아니 첫 마디에서 쉬세요. 빗소리도 하고 쉬세요. 시작. 쉬어. 시작. 높은 레미는 잡아당기면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셔야 소리 나는 길도 넓어져서 소리가 예쁜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높은 음이 날 때는 허리 딱 펴셔야 피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자, 우리 처음부터 한 번씩 해볼게요. 한번 처음부터 합니다. 자, 제가 설명이 늦었어요. 자, 1번 29, 30, 31, 32, 33마디까지 갔잖아요. 1번 가로까지 갔으면 바로 18마디 가시는 거예요. 18마디에 사시다가 29, 30, 31, 32마디 앞에서 마지막 두 번째 가로로 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간주가 없어요. 간주가 없어요. 간주 없으니까 바로 하시는 거예요. 저랑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낮은 라시도 위주로, 라시도 곡으로 초호를 골라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키포인트 알려드리면, 낮은 라시도, 이번 공간 넓게 하시고, 손가락만 길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겨드랑이가 겹혀들면서 손목 자체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슴 속에는 가슴이라는 단어가 끊어지지 않게 가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음질 기본으로 승자까지 가셔야 돼요. 물론 가사가 있으니까 평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키포인트 2, 초호에는요 전박자가 많아요. 전박자, 그 다음에 팔벌림표가 많은데 전박자 길게 하시고요. 전박자 길게 하시고 깊게 하시고 그 다음 박자랑 비교가 되게 그 다음 박자 약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높은 도샵 나와요. 낮은 도샵 앞으로 하지 마시고 위로 눈꺼 동그랗게 뜨시면서 좀 소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 길게 하시고 8번은 짝 약하게 하시고 너무나 1옥차부 차이 17마디예요. 너무나 동그라미 하시고 허리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박자가 확실히 많으니까 계속 전박자예요. 점은 깊숙하게 절실하게 길게 그 다음에 8번은 편은 조금 약하게 지나가는 음, 경과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부분 7마디 그 다음에 31마디 발제해서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언니 초호 이번 시간에 공부해봤고요. 그렇게 쉬운 곡은 아니니까 자 열심히 연습 패티김 노래 부르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곡에 있는 장윤정의 꽃으로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기분 좋게 또 만나요. 자, 차렷 격려 인사하겠습니다. 초자 어머니.
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